자, 유전자에 궁극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다? 전자파다. 유전자는 DNA라는 물질이다. 이 DNA라는 물질은 궁극적으로 에너지의 지배를 받는다. 그것이 바로 뭐다? 생체의 전자파다. 이 생체 전자파는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뇌파에 영향을 받는다. 결국 우리 몸의 건강 상태는 우리 몸의 어떤 결에, 어떤 주파수에, 어떤 파장에 그 전류가 전자파가 흐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유전자의 상태가 변한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뇌파는 어디서 나오는 거다? 뇌에서 나오는 거다. 자, 그래서 뇌 속에 흐르고 있는 전류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에너지를 받아야만 뇌파가 변합니다. 뇌파도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뇌파도 전기 에너지예요. 뇌파가 에너지인데 이 뇌파를 변화시키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 뇌파를 변화시키는 그 무엇도 뭐라야만 뇌파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에너지라야 돼요. 에너지는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는 더 강한 에너지가 약한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파끼리도 전파 방해라는 게 있습니다. 전파 방해라는 것도 있고 이 전파가 증폭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한에서 북한으로 방송 전파를 보내면 북한에서 전파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파가 그 방송이 안 들리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강한 에너지가 약한 에너지를 지배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어떤 자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다. 오늘 비룡폭포 좋았죠? 그렇죠? 이야, 정말 좋다. 어떤 분이 그래요. 갇혀 있다가 나오니까 이렇게 좋다. 네, 참.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는 뭐가 돼요? 교도소 소장이 되는 거예요. 되게 좋은 모양이야, 하여튼. 그렇죠. 막 엔돌핀이 막 나오는 모양이야. 그렇죠. 너무너무나, 뭐예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니까. 좋다. 설악산이 이렇게 멋있는 줄 몰랐네. 이제, 그러니까 자연이 뇌파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설악산이 아름답지 않다면 뇌파는 안 바뀝니다. 아름다움의 에너지가 있어. 그렇죠? 그리고 진선미, 진실 속에 에너지,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건 정말 진실이야. 그러면 내 뇌파가 알파파로 바뀌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왜? 상대방이 나한테 해주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나에게 뭐예요? 선을 베풀고 있어. 감사하다. 알파파로 변합니다. 베타파든 뇌파가. 예. 그래서 알파파가 되면 유전자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진선미, 그 아름다움 속에 에너지가 있는 게 분명해. 그렇죠? 그러니까 내 뇌를 흐르고 있는 전기 에너지를 바꾸잖아요. 변화시키잖아. 그러나
진선미 또는 사랑, 아름다움 속에 있는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가 아닙니다. 전기로 아무리 측정하려고 그러면 측정 가능해요, 안 해요? 측정 안 됩니다. 예. 네. 그러나 이 진선미, 그 사랑이라는 그 아름다움이라는 에너지는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전자파를 변화시켜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만 봐도 아름다움 속에 내 몸에 흐르는 이 생체 전자파 또는 뇌파를 여러분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제가 우리 집 사람 처음 만났을 때, 예. 우리 집 사람도 여러분처럼 뉴스타트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앞에 탁 강의를 한다고 탁 나섰는데, 가슴이 두근두근두근두근. 심전도가 바뀌었어. 와, 내 파가 바뀌었어. 그럼 우리 집 사람이, 이야! 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 집 사람 자기도 뭐 그냥 앉아서 뭐 쓰고 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이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가 이상구의 뭐예요? 뇌파를 바꿔버려서 심전파를 바꿔버려서. 아, 또 되게 좋아하네. 네. 그렇죠. 우리 집 사람이 하도 안 이뻤으면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그 음악도 여러분, 아, 이렇게 좋은 음악이냐. 바뀌어 안 바뀌어요? 예, 그게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내 몸을 흐르고 있는 생체 전자파를 확 바꿉니다. 확 바꿔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기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런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 그래? 그런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 또는 정신적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 영적 에너지가 우리 몸에 흐르는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 같은 에너지를 우리가 물리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물리적 에너지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력도 물리적 에너지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자기력. 우리 뇌파는 전자기력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뭐도 바꿔요? 핵력도 바꿉니다. 핵강력, 핵양력,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오늘 이 시간에 이 강의의 주제는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뉴 스타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아, 예를 들어서 무조건적 사랑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가 바로 생명 에너지, 생기다. 아, 그렇구나. 아,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새로운 깨달음이 올 때, 우리가 힘, 그 아는 것이 무엇이다? 힘이다. 그 힘이라는 것은 그 영적 에너지를 뜻하는 거예요. 그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 즉,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전기적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이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름다움에도 치유력이 뭐예요? 있다.
그 치유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 치유력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본질은 진, 선, 미, 네, 사랑.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움을 느끼면 힘을 받잖아요. 네. 그렇죠? 강아지도 어떻게 해? 여러분, 집에 강아지를 키우면요. 강아지가 오줌이 너무너무 마려워가지고, 근데 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가지고, 싸버렸어? 그 싸놓고는 어떻게 해요? 싸놓고는 미안해가지고, 예, 네, 숨어 있어요. 그 주인이 딱 강아지 숨은 거 보면 요거 오줌 쌌구나. 알 수 있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이게, 내가 오줌 싸지, 우리 주인님이 방 안에서 오줌 싼다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 알아요, 옷들이. 예, 알아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싸놓고는. 왜? 옛날에 쌀 때마다 벌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쌌으니 우리 주인님은 나를 안 사랑할 거야. 그리고 벌 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유전자 다 꺼져. 그래서 유전자 꺼져가지고 숨어있어 이렇게. 그래서 주인님이 오면 그렇게 뛰어나 팔짝팔짝 뛰던 놈이 뭐예요? 마중 안 나와. 그 어딨냐? 그러면 숨어있어. 그런 걸 어떻게 벌 안 주고 꺼내가지고 쓰다듬어주면 어떻게 팔짝팔짝 뛰잖아요. 뭐 힘나는 거 먹인 것도 아닌데. 사랑을 줬어. 그게 이 생체 전자파를 확 바꿔버린다. 유전자 꺼졌던 게 확 켜진다. 이제 이런 영적 에너지와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알아야 진정한 치유를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직도 현대의학에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근본적 이유는 뭐게?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측정을 못 하겠다 이거야. 측정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없어요. 근데 기계 있어요. 그 기계가 뭐예요? 우리가 기계요. 그래서 영적 에너지를 넣어주면 우리 몸 안에 흐르던 뭐예요? 생체 전자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야. 영적 에너지의 기계야. 그런데 이런 금속이나 플라스틱 가지고는 기계를 못 만들어요. 왜? 얘들은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는 유전자를 여기다 넣어줄 수가 없어. 그렇죠? 유전자가 있으면 영적 에너지를 감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면 우리가 물리적 에너지를 일상생활에서 가장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전기 에너지요. 그 다음에 중력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은 중력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붙어서 걸어댕기지. 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 어디로 갈 수도 없어. 아마 뭐 맨날 이러고 막 허우적거리고 댕길 거예요. 그러나 중력 때문에 우리가 안정감 있게 이렇게 걸어 댕길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중력 때문에 이 컴퓨터도 이 자리를 지켜. 그렇죠. 중력 없으면 큰일 나요. 영적 에너지가 중력을 지배할 수 있을까요? 중력을 지배한다면 어떻게 돼요? 중력을 지배한다. 영적 에너지가 중력을 지배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몸이 공중에 떠요.
몸 공중에 뜨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네? 인도 가면 많이 봅니다. 많이 보고, 길가에서요, 이렇게 도 닦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 공중에 이만큼 떠 있어요. 또 어디 가면 많이 보냐면, 한국에서는 계룡산 가면 들어봅니다. 네. 그 도 닦는 사람들. 그래요. 사람 몸이 어떻게 뜨냐, 그러죠? 그 말은, 어떻게 설악산의 아름다움이 내 뇌파를 바꿀 수 있느냐 하는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움이라는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내 뇌파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어떤 영적 에너지가 내 몸에 작용하면 내 중력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배를 못하지. 그러나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영적 에너지가 있다면. 그 영적 에너지를, 그래서 이제 도사들은 이 우주로부터 뭐를 받아요? 그 에너지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길을 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그 길을 받아가지고 하면 몸이 쫙 떠요. 그 중력이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자, 막 그런 도사들 빼놓고 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영에는 그렇죠? 이쪽 진, 선, 미 이쪽에는 뭐예요? 거짓, 그 다음에 악, 그렇죠? 그 다음에 더러움. 그래서 여기는 무슨 영적 에너지? 자, 그러니까 이 영적 에너지를 우리가 신적 에너지라 부른다 그러죠. 어떤 신? 에, 정신. 아, 정. 정신이 있고 무슨 신이 있다? 잡신이 있다. 성령이 있고 뭐예요? 악령이 있다. 여러분. 잡신을 많이 상대하고 잡신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무속인들입니다. 무속인들이요. 무속인들도 시시한 무속인들은 이런 거 못해요. 진짜 신들린 무속인들은 그렇게 신이 든다 그러잖아요. 그걸 입신한다 그럽니다. 아, 입신. 입신이 딱 되면 공중에 뜹니다. 아시겠죠? 공중에 뜨면서 뭐를 탈 수 있어요? 네, 적도. 네. 지난번에 TV에서 보여준 데, 와, 놀라겠던데요? 무당의 체중이 60kg. 적도의 무게가 40kg. 그러면 저울 위에 그 이제 전자저울이에요. 전자저울. 숫자가 딱 나오잖아요. 작두를 딱 저울 위에 올리면 40kg 딱 나와요. 그다음에 무당은 60kg니까 만약 무당이 작두에 올라 그래서 작두하고 무당하고 같이 올랐으면 100kg 나와. 100kg.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제 구슬하면서 무당에게 뭐요? 입신이 됐어. 그래서 이제 작두를 딱 올려놨는데 40kg야. 그런데 무당이 다 작두에 올라서는 거예요. 100kg 안 나와. 40kg. 이거는 무슨 놀랄로자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시간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뇌파 중에 제가 이제 베타파 얘기를 했고 베타파
그 다음에 알파파 얘기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델타파라는 게 있습니다. 델타파. 이 델타파가 흐르면 여러분은 자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고속도로에서 졸음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졸면 사고 난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예. 네, 저도 옛날에 그 운전을 많이 하면서 댕길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서. 근데 빨리 집에 가야 되겠는데 막 졸려서 죽겠는 거야. 그 나는 졸기 싫어. 여러분, 졸기 싫다고 안 졸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지배 못 해요. 그런데 이 뇌에 어떤 영적 에너지가 와서 내 뇌파를 델타파로 바꿔주죠? 그럼 골아떨어집니다. 번쩍 하잖아요. 근데 안 잘라 그래도 어떻게? 델타파가 돼버리면 자기 싫고 안 돼요. 내 생각도 그래요. 우리는,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돼요, 안 돼? 용서 안 되잖아요. 근데 용서하고 싶어. 왜? 미워하다가 보니까 나만 괴로워. 그렇죠? 이거 용서를 해버리면 속이 시원해질 텐데. 돼요, 안 돼요? 마음먹은 대로 안 돼요. 우리 인간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뇌파는 무슨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적 에너지가 이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는 것을 제가 몸이 뜬다는 얘기를 했는데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야 과연 이게 한국 무당이 아니라 아프리카 무당입니다. 아프리카 무당 아주 미개한 데 있는 아프리카예요. 얼마 전에 천체 물리학에 대한 그 스티븐 호킹스 박사가 나오는 그런 BBC 그 프로그램인데 은근히 이 뭐예요? 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어떤 접시가 있으면 그게 이제 금속 접시인데 접시가 테이블 위에서 어떻게 해요? 붕 떠 있어 이렇게 여기 테이블인데 접시가 이렇게 떠 있다고 그 이제 마술사가 참 이게 접시가 떠요. 그런데 그게 왜 뜨느냐? 아래 이제 설명하는데 이 테이블 밑에 뭐예요? 또 자석이 있다 이거야. 그렇게 자석은 자석끼리 밀어낼 수도 있잖아요. 같은 극은. 그런 거지. 그런 마술이란 건 없다는 거야. 여러분. 그 곤란한 얘기예요. 그런 게 이제 과학자들이 영적 에너지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 붕 뜨는 건 어떻게 설명하게? 그렇죠? 뭐 사람도 뭐 배 속에 자석이 있나? 그리고 또 땅 밑에 자석을 뭐 넣어서 하나?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이제 과학자들이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영적 에너지 즉 인간을 지배하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봅시다. 보면. Levitation. 자, 이런 거 가르치는 학교도 있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렇게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는
심지어는 뭐까지도 중력까지도 지배할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유전자를 봐도.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현재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발전된 분야가 양자 역학, 퀀텀 피직스라는 분야입니다. 소위 소립자, 서브토믹 파티클 뭐 이런 부차인데, 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는 원자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나중에 물리학이 더 발달하고 보니까 원자보다 더, 원자 속에 더 작은 뭐예요? 입자들이 또 들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이게 이제 원자 핵이고, 원자 핵 주위로 뭐가 돌고 있어요? 예,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 핵을 확대해서 보면 이 안에 이 조그만한 원자 핵 안에 이런 입자가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봐도 어떤 영적 에너지가 존재,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여기 이제 원자 핵 안에 양성자라는 입자가 있고 중성자라는 입자가 있습니다.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양성 전기를 띠고 있어요. 중성자는 전기가 없어. 그리고 이제 전자는 뭐예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그래서 이 양전기 나와서, 그래서 이 주위를 돌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양성자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데, 같은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가 가까워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밀어내요. 서로 밀어내요. 자, 그래서 원자 핵이라는 것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자, 이 분홍색, 핑크색 양성자끼리 지금 거의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이렇게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이 서로 밀어내는 힘은 대단합니다. 이게 폭발하면 어떻게 되게? 원자 폭탄이요, 저게. 막! 근데 이게 폭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이 있고, 그 단백질의 주성분이 질소고, 그러면 질소 원자가 많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질소 원자 속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원자 핵 속에. 근데 이 안다효가, 이름 참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 옛날에 그 시대에 저 이런 이름을 지었다는 건 참, 예? 고상해요. 예. 자, 지금 여기 원자 핵이 많거든. 그렇죠. 질소 원자 핵, 탄소 원자 핵. 폭발해야 되는데 폭발을 안 하고 가만 앉아 있는 거야. 이거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유지될 수가 없고, 뭐예요? 막 해서 없어져야 돼. 우리는 있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뭐요? 제3의 에너지가 와야 돼. 이걸 폭발하지 못하도록, 밀어내지 못하도록 뭐요? 하는 에너지가
있어야만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물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양성자들 서로 밀어내지 못하도록 폭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에너지의 존재가 밝혀졌게 안 밝혀졌게? 밝혀졌습니다. 모든 과학자들은 이 양성자들이 서로 폭발하지 못하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요. 문제는 이겁니다. 어디서 에너지가 오는 에너지죠? 어디서 오는 에너지냐? 그거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폭발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여러분, 그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일까?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원자력이라 그럽니다. 원자력. 그래서 원자력에는 강력이 있고 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강한 힘이에요. 이 중성자는 전기를 안 띄고 있기 때문에 밀어내는 힘도 없고 별로 없으니까 약한 힘으로도 유지가 돼요. 그래서 원자핵에는 두 가지 힘이 작동하고 있다. 핵 양력, 핵 뭐예요? 강력. 그러면 핵 양력, 그 이름까지 다 지었어요, 과학자들이. 그러면 핵 양력, 핵 강력은 어디서 오냐?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에너지는 있어, 없어? 에너지가 나오는 곳이 없는 에너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는 반드시 출처가 있어요. 그러면 출처 없는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야말로 굉장한 에너지야. 그럼 이건 누구 에너지일까?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이 에너지가 있어야만 이런 게 존재할 수 있어. 이런 게 존재해야 꽃도 있을 수 있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 펜도 있을 수 있고 그래 모든 물체는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를 있도록 하는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힘을 창조력이라고 합니다. 네. The creation force. 그러니까 여러분. 자. 부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어. 나와 내 집사람과는 부부가 아니었어. 근데 부부가 됐어. 부부를 창조했어. 그 힘이 뭐예요? 사랑이야. 여러분. 이것도 저는 사랑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얘들이 다 헤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양성자 한 개가 저 딴 데다 저기도 저기 떨어져 있으면 다 양성자 흩어져 있으면 이 양성자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뭐예요? 이유가 없어요. 양성자가 이렇게 서로 모여 있어야 존재의 의미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부부가 되어야 아기도 생기고 나는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나중에 또 더 살다 보면 뭐예요? 삼촌도 되고 할아버지도 되고 그래서 내 존재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이 사랑은 어떤 에너지예요? 서로 붙어 있어라. 헤어지지 말라. 어느 에너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핵강력, 핵양력의 본질은 사랑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요.
요런 그 양성자나 이런 중성자 이런 거를 이제 소립자라고 부른대요. 이 소립자의 세계는 참 희한해요. 뭐냐면 소립자의 세계는 입자인지 에너지인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햇빛, 광선, 그렇죠? 광선이 뭐냐라고 딱 관찰을 하면 그거는 분명히 뭐게? 분명히 광자라는 입자입니다. 광자. 여자 이름이 아니에요. 광자라는 입자. 미국말로 하면 포톤이라고 합니다. 포톤. 입자예요. 그 분명히 물체예요, 물체. 그래서 빛을 관찰을 해보자 하고 딱 관찰을 하면 이게 분명히 입자예요. 근데 탁 돌아서면 뭐예요? 에너지야. 에너지를 뭐라 불러요? 파동이라고 부릅니다. 웨이브라고 불러요. 파동. 그러니까 이 포톤 광자는 입자와 입자는 물체입니다. 물체. 물체와 파동, 에너지 사이를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거를 소위 중첩 상태라 그래요. 그런데 딱 관찰을 하는 순간 어떻게 돼? 에너지 상태, 파동 상태가 없어지고 무슨 상태로 보여? 입자. 이게 왜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런 것을 과학자들이 관찰자 효과라고 그럽니다. 이게 꽤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관찰자 효과. 그래서 내가 관찰할 때와 내가 관찰하지 않을 때 그 물체의 상태가 그러니까 이 소립자 세계에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희한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물체나 에너지나 이게 뭐요?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유명한 공식이죠. 에너지는 곧 뭐예요? 물체다. 그러면 이 물체가 어떻게 에너지로 변하냐 하면 이 물체의 C자성, C자성이란 건 뭐냐면 빛의 속도의 자성. 빛의 속도도 빠른데 빛의 속도도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반을 돈대는데 그 7바퀴 반 속도의 자성에 이거는 우리가 상상 불허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체가 그 빛의 자성, 속도로 달리기 위해서는 뭐가 주어져야 돼요? 막대한 에너지가 주어지면, 즉, 어떤 물체에 막대한 에너지를 주면, 물체는 에너지다. 에너지 상태로 돼버린다. 자, 여러분은 그런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세계에는, 이 컴퓨터는 언제까지나 컴퓨터야, 그렇죠? 왜? 이 컴퓨터를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이런 현상은, 그래서 이게 아인슈타인의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자, 에너지와 물체는 같다. 라면, 이런 현상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지배한다? 영적 에너지를. 네. 영적 에너지가. 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황당한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 물 위를 걸어와요? 예수님이. 여러분, 무당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데, 그렇죠. 아프리카 무당도 공중에 떠는데, 뭐 예수님이 뭐 물 위에 못 걸어올 이유는 없죠. 그런데 예수가 물 위에 걷는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다고 성경은 엉터리라는 과학자들이 봤습니다. 그게 뭘 몰라서 그래요.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거부하면 그렇게 무식해져요. 그래가지고 또 누구도 물 위를 잠깐 걸었습니까? 베드로도. 베드로도 무엇을 받는 동안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영적 에너지를 받는 동안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에너지가 베드로의 몸에 작용하는 중력을 없애버렸어. 그래서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시하고 있는 동안은 이 영적 에너지가 뭐예요?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죠. 그래서 자기에게 작용하고 있는 중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성욱 씨가 강의를 어떻게 듣는다고? 1000번을 더 들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계속 그 진실, 이 강의 속에 있는 진실 속에 있는 그 영적 에너지를 받아들이면 내 몸 안에서 내 유전자 차원에서 영적 현상이 계속 뭐요?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 이식 받으러 와라. 준비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떨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식을 해. 그 이식하면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응? 이식하면 이식했다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안 끝나는 거예요. 이식하면 어떻게 돼? 내 몸 안에 있는 T세포들이 돌아댕기다가요. 이거 간 우리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T세포는 자기냐, 남이냐를 구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게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요? 공격해서 파괴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면역력이 강할수록 이식받은 기관을 더 빨리 뭐예요? 파괴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그래. 그렇죠? 그래서 이식받고 나면 무슨 약을 줘요? 면역력을 다운시키는 약을 줍니다. 그 면역 억제제라고 그래요. 그 면역력을 약화시켜놔야 내 T세포가 이식받은 기관을 파괴를 안 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 이식 문제를 제가 생각하다가 헷갈려요. 그러면 이식받은 환자에게는 뉴스타트를 권장할 수가 뭐예요? 없다는 결론이 나오잖아. 왜? 뉴스타트 하면 면역력이 강해질 텐데. 그러면 기껏 이식받은 기관 뭐예요? 다 파괴할 텐데. 여러분. 과연 이식받은 사람은 뉴스타트 하면 안 될까요? 한번 생각 좀 안 해보실래요?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KBS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사님, 간 이식에 대해서 특집 방송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특히 미국에 있는 그 간이식 전문 의사들을 인터뷰를 좀 해가지고 방송을 만들고 싶다. 뭐 한국에서 그다음 간이식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 좋다. 그래가지고 그 피츠버그 의과대학이라는 데 그 토마스 스타즐이라는 세계 최고의 간이식 의사가 있어요. 전문가예요. KBS 취재단하고 같이 방문을 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궁금한 질문을 이제 다 인터뷰를 하고 나서 맨 마지막 질문으로 던졌어요. 네가 수천 건의 간 이식을 했는데 그 이식한 환자 수천 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네가 이식한 그 수천 명의 환자 중에 혹시라도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물었죠, 제가. 근데 그 질문은 아무도 안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믿지를 않습니다. 왜? 이식수술 후에 면역억제제 안 쓰면 죽는다고 생각해. 그런데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 이분이 그 질문을 나는 제일 누가 질문할까 봐 제일 겁난 질문이래요. 그 질문이. 왜? 있으니까. 근데 왜 겁나요? 설명을 못하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대답을 저한테 주기 전에 이 사람이 담배를 다 하나 꺼놔 피우더라고요. 참 대답하기 곤란한 이제 질문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푹 내쉬더니 그 사람이 이런 말을 말부터 서두를 꺼내요. You know what, Dr. Lee? I think T-cell has its own universe.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상구 박사. 내가 생각하기로는 T세포는 그 자신만의 우주를 따로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T세포가 영적인 지배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말을 T세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말을 그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 누가 만들었어요? 네,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 만든 거거든. 네.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약이 안 맞아가지고 도저히 약을 못 먹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약을 이제 끊을 수밖에 없어. 약만 들어가면 토하고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죽을 모양이다. 그러고 있는데 쫙 살아있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환자의 입장에 한번 돼보세요. 자, 이걸 먹어야 사는데. 그 면역 억제제를. 근데 먹으니까 막 토해. 배가 아프고 난리가 나.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어지고 이거는 불가능이야. 그러면 이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칙대로 하면 죽어. 그런데 이
여러분이 그 입장을 어떻게 했을까? 이제 의사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여러분이 환자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예? 네? 죽는구나. 그러지 말고.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안 죽으려면. 예? 네? 하나님 찾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왜? 의사들, 의학적으로는 해결 방법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꽤 많대요. 제가 그 말도,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네가 왜, 네가 그래서 그 스타즐 교수가 얘기하는, 네가 왜 이 질문을 했냐? 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줄 뭐요? 알았다. 왜 알았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생명에너지가 있을 때는 그런 생명은 계란을 병아리로 만들고 25도, 30도, 35도, 36도, 37도에서도 썩는 계란을 뭐예요? 38도에서 안 썩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에너지, 생명 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면역억제제를 안 쓰더라도 뭐예요? 그 하나님이 T세포를,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가지고, 야, 너 살아야 되겠지. 저기 새로 이식한 간 있지? 걔 그냥 봐줘라. 용서해. 그래서 T세포들이 그 간을 용서하면 공격 안 하는 거죠. 그런 힘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뉴 스타트는 그런 힘으로 나는 거예요. 응? 네. 원칙대로 하면 뉴 스타트 하는 게 뭐예요? 원칙대로, 병원에서 보는 원칙대로 하면, 뉴 스타트 하는 건 뭐예요? 이거 뭐 먹고 맨날 노네? 아무것도 뭐예요? 안 하네? 하는 거 뭐 있어요, 여기? 여기서 하는 거는 뭐 받는 거예요? 생명. 기적을 일으키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폭발 안 되는 것이 뭐예요?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지금 일으키고 있는 기적의 결과로 여러분이 살아 있다고 지금. 맞습니다. 아시겠죠? 응. 이제 병원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려고 또 이곳까지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관찰자. 그래서 이런 효과를 관찰자 효과, 영어로 하면 observer effect라고 부릅니다. 이게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양성자 하나를 꺼냈다. 전자 하나를 떼냈다. 전자를 여러 개 모았어. 모아가지고 쏘아요. 자, 여기다 대놓고 쏘아. 그런데 자, 저 카메라에서 쏜다 합시다. 그렇죠? 전자를 쏘아요. 쏘는데 여기에 이 줄 한 개, 이 전자가 통과할 수 있는 틈새가 한 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자를 팍팍팍팍팍 쏘아요. 쏘면 이 칠판에 전자가 어떻게 해요? 다 와서 몇 줄을 만들겠어? 한 줄 만들어. 그렇죠. 한 줄로 딱 쏘니까 그 전자가 탁탁탁탁탁 한 줄로. 그러면 쏠 때도 입자였고 이거를 통과했을 때도 뭐요?
입자로서 이 칠판에 입자로서 도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참,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틈새를 하나 더 만들었어. 자, 여기 틈새 하나. 그 다음에 여기다가 두 번째 틈새를 만들었어. 그 여기서 쏘았어. 그러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 줄이 몇 개 나와야 돼? 두 줄로 해. 두 줄 돼야 돼. 근데 두 줄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이게 줄이 두 개면, 틈새가 두 개면, 이 전자 입자가 에너지가 돼버려. 그래서 파동이 돼버려. 그래서 여기에 줄이 안 나타나고 파동이 돼버려, 파동. 아니, 이상하잖아. 뭐가 이상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돼요? 이놈의 전자들이 튀어나오면서 보니까 아까는 뭐예요? 이 틈새가 한 개였는데 지금은 뭐예요? 두 개니까 아, 이 두 개네. 그럼 우리 입자 하지 말고 뭐예요? 파동으로 변하자. 그러면 이게 언뜻 보면 전자라는 입자가 틈새가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안다는 얘기야. 그거는 말도 안 돼요. 그렇죠? 알긴 뭘 알아요. 알지도 못하는데 이게 이것들이 전자 스스로가 입자이다가 물체이다가 에너지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없죠. 자, 물체가 에너지로 되려면 무슨 에너지가 작용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여기서 예? 이 물체가 빛의 자생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뭐요? 강력한 에너지가 주어질 때 이 물체가 에너지로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아까 한 개, 틈새가 하나일 때 쏘았을 때는 그 강력한 에너지가 작용하지 뭐요? 않았다는 거요. 그런데 이게 두 개로 해놓으면 전자로서 안 돼. 보면 에너지가 돼버려서 그렇죠? 줄이 안 나타나. 그렇다면 두 개일 때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강력한 영적 에너지가 작용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신기해서 죽겠는 거야. 아시겠죠?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었겠어? 이거를 한번 뭐예요? 관찰을 해보자. 관찰을.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전자는 관찰할 때는 반드시 뭐가 된다고? 입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저기서 나온 전자 입자가 어떻게 이게 어떻게 에너지가 돼버리냐? 그래서 여기다가 관찰 기계를 탁 설치하고 이 전자가 어떤 경로를 어떻게 해서 전자가 혹시 뭐 일로 둘러서 가냐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설을 놓고 있는데 탁 이제 전자가 통과하는 그 순간 통과하기 직전 탁 관찰 기계를 놔놓고 보면요. 도로 입자로 변해버려요. 참,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입자는 외부에서 자기 입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 에너지가 강력한 에너지면 그 입자는 갑자기 그 에너지를 받으면서 뭐예요? 입자가 파동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싹 없어지면 뭐예요? 도로 입자가 돼버려요. 그 에너지는 어디 쏠까? 이거나 마찬가지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관찰자 효과를 이게 유명합니다. 이런 관찰자 효과를 사람들이 오해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관찰자 효과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관찰자 효과 실험을 아주 이상하게 해석해버립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람들 하나님 모르니까 누구가 변화시킬 수 있다? 관찰하고자 하는 뭐예요? 과학자들의 의지에 그런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엉터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소위 이것이 바로 뉴 에이지 운동이라는 뉴 에이지 운동. 여러분 왜 그 수년 전에 책이 미국서 발간된 그 시크릿이라는 책 있죠? 시크릿. 아직 그 책의 주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봐라. 우리가 인간이 관찰자로서 의지를 발동하면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뭐요? 있다. 물체도 에너지로 바꿀 수 있고. 이런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무엇과 같은 존재다? 신과 같은 존재다. 물체를 바꿀 수 있다. 물체를 에너지로 만들 수 있고 또 우리가 관찰 안 하면 또 입자로 돌아가고. 이런 엉뚱한 소리.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 돈 엄청 벌었어요. 그 책 내가지고. 그러니까 너희들의 의지를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 내놓은 그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많아요.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상구라는 독신 남자가 어쩌다가 조경자라는 사람 만난 거예요. 너무너무 뿅갔어. 너무너무 뿅가가지고 갔는데 뭐 조경자한테 말을 걸라 해봐도 조경자는 나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고 주문을 외라는 겁니다. 조경자는 내 거야. 조경자는 내 거야. 조경자는 내 거야. 전화 깨나. 조경자는 내 거야. 조경자. 그러면 어느 날부터 조경자가 나한테 뭐요? 전화를 해.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지. 이제 그런 얘기를 옛날 말로 지성이면 뭐요? 감천이라. 이제 이런, 그런데 이거를, 그것을 하나님이 해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누가 한다는 거요? 내가 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 이제 그것이, 예, 그래서 아주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된다. 그럼 부자가 돼?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부자가 됐다고 간증하는 사람들 많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는 그 힘의 원천을 나로 보는 게 아닙니다. 왜? 나한테는 사랑이 있다고 해봐야 그 사랑은
무엇에 불과해요? 이기심에 불과하고 조건적 사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그런 생명 에너지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속에 있는 위대한 에너지가 이런 모든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영적 에너지가, 그렇죠? 이 정신님의 영적 에너지가 내 들어와서 우리의 뇌파를 바꾸어서 우리의 알파파나 이런 걸 바꿔주면 그제서야 그 알파파가 생체 전자파로 가서 이 유전자가 회복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자가 치유된다고 하는 말이 과학적으로 옳은 말이다, 이 말이야. 아주 과학적. 네. 이 말에 박수가 그 정도라서 되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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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대단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상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는 증명은 이미 양자 역학을 통해서 이미 증명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핵력이라고 그랬잖아요. 핵력은, 그러니까 에너지는 확실히 있는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 핵력이 있다고 증명한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뭐요? 아느니까 답변은 뭘로 끝납니까? 모르겠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게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싶지 않아서 모르고 싶어서 모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알고 싶은 분들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야, 이게 진리. 그래서 여러분,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없는 과학적 사실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이제는 마음을 활짝 여시고 누구를 받아들여야 돼? 정신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셔서 정신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생명의 에너지로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